영일 200이에요. 자, 계속 포위합니다. 아, 너무 적은데 이제? 이제 영향력이 쉽지 않아요.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해요. 된다. 될 것 같다. 뭐야 이거? 쿠자이트 세력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 시국에? 잠깐만요. 이거는 좀 중요하니까 아세라이랑 화평을 맺을 수가 없네. 일단 계속. 얼마나 이거 그렇지, 깨졌다. 갑니다. 자, 아주 힘겹게 성벽을 하나 깼고요. 어디일까요? 여기죠. 그리고 이제 공성주도 하나 있습니다. 일단 갑니다. 우리가 병사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도시 하나 먹는 거 진짜 힘드네요. 아, 우리 궁중도 세다. 의외로 옆은 또, 아이고, 이거 어디 이렇게 빈틈이 있구만. 자, 정문 열러 왔습니다. 아이고, 정문에도 모여있네. 공성추가 있으니까. 이거 못 열 것 같죠? 제가 죽으면 너무 크니까. 이게 병사 잡겠습니다. 어우, 렉 너무 심해. 정문 열지 않아도 성벽 하나만 깨버리면 이렇게 쉽군요. 정문도 안 열려있는데 너무 쉽군요. 잡은 거야? 잡았다. 아, 고생해서 들어온 거 치고는 너무 쉽게 공성에서 이겼습니다. 자, 굉장히 힘들게 도시를 먹었습니다. 이제 영역이 없어요. 제가 보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충하는데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산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됐습니다. 해산했습니다. 아미타티스 먹는데 굉장히 많이 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제 제국의 병사들을 많이 깠기 때문에 3천이나 없애버렸죠. 이거 보니까 너무 위협적인데? 그래도 4천이나 남아있군요. 강하네요, 역시. 쿠자이트랑 아세라이. 쿠자이트랑 아세라이 둘만 합쳐도 우리나라 못지 않네요. 여기다 서부까지 있고, 짜잔하게 불란디아도 있고. 빨리 합병을 맺어야 될 것 같은데. 남은 100을 사용해서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100이 안 된다. 왜? 망하고 싶어서 그래? 일단 저는 정비나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성하는 사이에 뺏긴 땅은 없는 거죠. 얄마리스가 위험하긴 한데 그거 외에는 없네요. 예, 뺏긴 땅은 없네요. 도시 하나 먹은 거네요. 그러면은 굉장히 가소비해서. 가문에 있는 동료 혹시 죽었나? 우리 애들? 안 죽었네. 꽤 열심히 싸웠는데. 언덕에, 야, 너도 언덕이야? 든든한 걸로 갑니다. 자, 10만, 10만 원이나? 10만 원을 내도 간에 기별도 안 가네? 와, 이거 화평 맺어야 되는데. 아세라의 50%다. 근데 제가 제안은 할 수 있는데, 지지를 못하네요. 영역이 없어서. 좀만 기다렸다가 지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야? 아르고론의 반군 세력이 바타니아에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여기? 아유, 별이 별 일이 다 생기네. 이거 진짜 위험한데요? 빨리 해야겠는데. 이제 10 됐다. 지지를 할 수 있다. 일단 아세라이부터 이탈시키겠습니다. 진짜 안 해도 될 정도네요. 자, 리카론 포위부대 치러 왔습니다. 리카론 도와줍니다. 순수하게 저희 가문 부대이기 때문에. 궁병 20명이 30명 있네요. 제 궁병 부대가 있기 때문에 궁병 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가서 막 쏴 죽이겠어요. 나도 싸운다. 나도 자동전투 되면 좀 피 빨릴 것 같긴 하네요. 자, 쏜 것 같은데? 빠지겠습니다. 아이고, 야, 안 돼, 안 돼, 나 15% 이하 되면 안 돼. 자, 발사하세요. 이 24마리 저거, 바로 요절을 내버려.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바로 정신 못 차리지. 말 겁나 약해가지고 그냥 건들면 넘어지네요.
아, 근데 말은 진짜 미쳤다. 어떻게 저렇게. 야, 근데 말은 진짜 미쳤다. 아, 전투 종료. 자동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영주는 6명 잡았습니다. 쿠자이트, 강대국 쿠자이트의 영주. 고르디아나 처형, 고마르 처형, 베타 처형, 아카단 처형, 알바르 처형, 수란 처형. 아, 됐다. 많이 죽였습니다. 지금 내 생각에 블란디아 때문에 반란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블란디아 여기 와서 자꾸 병사들을 치안을 안 좋게 만드니까 반란 나는 것 같은데. 여기 성을 좀 공략해 보겠습니다. 성을 좀 보고 정하겠습니다. 성 뭐 몇 개 있는 거예요? 두 개 있는 거죠? 여기 세 개네 이렇게. 야, 징어다. 왜 저렇게 세? 와, 쿠자이트 화친 너무 좋죠? 이러면은 뭐야? 이러면 제국 뭐야? 제국 큰일 났네? 들어갑니다. 우리 궁병 세거든요? 센 거 치고는 경험이 그렇게 안 좋네요? 아, 치워요. 아, 나 290명 죽여야 된다고. 됐다. 아, 제발. 얘네 궁병 왜 이렇게 많아? 어, 교환비 너무 쓰레기인데, 정면? 안 돼요. 열심히 잡을 테니까 어떻게 교환비 좀 내줘요. 네, 피 같은 궁병들 지금 저기서 보병들이랑 피 터지게 칼싸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모아서 내 본대는 270명이 다 궁병인데 열심히 보병이랑 지금 칼싸움하고 있어요. 두 명 남았다. 두 명이 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꼭 두 명씩 남더라고요. 어, 다 잡았네? 와. 아, 이제 얘네 그 얘네란다. 제국은 너무 뺏을 성이 많아서. 근데 뭐 어차피 1대1이니까 지금 제국이랑. 어, 이거 언제 뺏었대요 얘네는? 알아서 잘 뺏어주겠죠? 나 리카로 안 막습니다. 저 그냥 징집하러 갑니다. 성 하나 뺏으면 되겠죠? 리카로 막고 있죠? 반군이 또 나타났어? 로타이에? 그만 좀 나타나. 이제 로타이 갑니다. 아유, 아유, 이씨. 아, 낙댐 없이 내려왔네요. 창문 열어줍니다. 뺐다, 다 잡았다. 반란도 막았고, 이제 진짜 반란만 안 나면은 쭉쭉 밀 것 같은데, 어떻게. 토리오성 뺏겼네. 이쪽으로 와서 세 개 성을 일단 먹겠습니다. 놓칠 수 없지, 놓칠 수 없지, 놓칠 수 없지, 놓칠 수 없지. 저쪽에 뭐 있나 보다. 어, 잡았다. 다 잡았습니다. 먹었고요. 자, 토리오스 성 먹었고요. 세스타다임. 어, 진짜 땅 많고 병사도 많고 진짜. 와, 이거 덮쳐오는 건가? 군대도 있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거? 좀 많이 많은데요? 하지만 저한테는, 아, 이거 지금 못하네. 강력한 궁병 부대가 있죠. 상대가 두 배긴 하지만 전 원거리 260명이 있죠. 자, 저희의 이제 미친 궁병 부대로 원거리 교환하고 있습니다. 아, 경험치 쪽쪽 빨아 먹어야죠. 그냥 화살 바지일 뿐이죠. 이 압도적인 궁병 숫자에. 앗! 근인데 안돼! 털끝도 다치지마.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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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게임이 꺼졌어요. 짜증나. 여기 어디에요? 아, 오, 로타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하네. 제 로타이 반란 제압을 하고 토리오 소성을 지금 뺏기고 있죠? 다시 뺏은 다음에 여기서 병사를 막 잡았거든요? 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괜찮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도바!